코로나19 감염 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던 사람들이 있다. 막 암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로나는 들어가서 한 5일 만에 당신 이제 죽을 거야라고 하니까 살아있는데 장례 준비하세요 이 얘기가요. 엄청 그 충격적인 예. 나는 억울하다 이제 조금 살려고 그러는데 가야 돼 이런 게 저에게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마라톤 완주는 물론이고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할 만큼 건강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했던 43살 신용일 씨. 그런데 코로나 확진 사흘 만에 신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증상이다라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랬죠. 근데 이제 하루 또 자라고 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진 폐사진 찍고 뭐 했는데 이상이 없대요. 근데 나는 너무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더니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겠다 결정돼서 이송을 한 게 이제 인천의료원이었고 병원에서 집중 치료가 시작됐지만 신용일 씨의 상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호흡을 크게 하라 하는데 그게 엄청 추운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 추운 겨울에 그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되게 아프거든요. 폐가. 이제 영하 10도에서 내가 100m를 엄청 세게 뛰어서 딱 섰을 때 그때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는 희망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숨을 크게 쉬어라. 다른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불가능해요. 그 환자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치료제를 다 썼지만 차도가 없었다. 나는 진짜 호흡 못하겠고 기계는 뭐 95 이하면 저산소 포화도라 하니까 저는 뭐 한 70몇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저기 저승사자인 줄 알았어요. 와서 장례 준비하셔라. 도저히 안 좋아진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약들로는 다 했다. 근데 없다. SNS로 유언장까지 남긴 신용일 씨. 그런데 이틀 후부터 신 씨는 회복하기 시작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예요. 나빠지는 것도 한순간이었고요. 좋아진 것도 저는 한순간이었어요. 신용일 씨의 상태가 급반전된 이유는 뭘까? 무리하지 않고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게 그때 막 오셨을 때 사진이에요. 악테미나라고 한 주사 쓰고 한 3일 지나서거든요. 양쪽이 지금 이렇게 허옇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 않던 면역 억제제인데 그래도 그 쓰고 그때 증상이 급반전해서 좋아졌던 것 같아요. 당시 병원에서 쓰이던 코로나19 치료제는 세 가지. 신용일 씨에게 투여된 약은 승인 대기 중이던 항체의약품. 비급여 약제를 쓰는 건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 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 연락을 해서 아내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어떤 약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써달라. 그래서 그게 비용이 한 100만 원 넘어가는 비용인데 투여를 했죠. 투여하고 다음 날 회진을 갔는데 그 전날까지는 숨차서 이렇게 기대고 겨우 누워 있을 정도 자세도 못 잡고 있었는데 다음 날 갔더니 이제 그래도 좀 앉아서 숨 쉴 수 있는 정도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그 전까지는 치료제를 보수적으로 썼는데 신용일 씨 오던 그 주부터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적극적으로 썼고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희 병동 멤버들 저도 그렇고 여기서 이 선을 넘기면 살릴 수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절실해서 우리나라에 델타 변이가 처음 이제 유행을 시작할 때인데요. 40대, 50대가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 내려가고 에크모 달로 대학병원으로 보내고 한 분은 뇌경색 맞아서 사망하고 40, 50대가 계속 그렇게 넘어가고 있던 차라 저희 병동도 분위기가 완전 패닉 상태였고 건장한 50대, 60대
남녀 환자들이 이제 중환자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제가 내과 의사로서 무기력했고 외국의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약은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승인 나고 이럴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제 앞에 환자들이 다 넘어가겠다. 병원에 가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신용일 씨. 신 씨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 의료진의 고민과 결단이 있었다. 제가 내과 의사로서도 사실 환자한테 해를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덕목만 가지고 살았었는데 팬데믹에서는 그런 저의 그 보수적인 신념만 갖고 환자들한테 도움될 만한 약들을 놓치는 게 너무 아쉬웠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약 투여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걸 주저해서 환자한테 더 해가 될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 감염 후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하는 김지윤 씨. 김 씨는 코로나에 걸린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50여 일을 보냈다. 나한테 죽고 싶다고 그랬대. 다 저기 포기하고 싶다고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서 이 아이 그게 할 말이냐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걷는 건 어때요?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약간 숨이 차거든요. 숨이 차요? 네, 숨이 좀 차요. 그리고 다리에 힘 잘 들어가요? 예전보다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완전 정상일 때보다는 그럼 약해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은 나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쇠스토리 같이 막 이렇게 나고 이제 걷는 것도 지금은 뭐 지팡이 짚고 좀 걷지만 일반 병실 가서도 못 걸었었거든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확진 후 이틀 만에 의식을 잃었다. 저희 집에서 엄마가 먼저 그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격리하고 있었는데도 어쨌든 집에 있으니까 저랑 둘째 동생이랑 같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침만 좀 나고 그렇게 막 심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3월 초에 완전 이제 더 몸을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제가 가라앉고 이러니까 응급차 타고 가서 하루인가 있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기억이 제가 없어요. 당뇨를 앓고 있었던 김지윤 씨. 실제 당뇨 환자는 코로나 감염 후 사망 위험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의사가 얘기하길래 이 사람은 절대 들여보내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6일 날. 위험하니까. 그 왜냐하면 얘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무너질 것 같다. 딸이 이제 갈 수도 있다는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죠. 제 인생 사는 거니까. 알잖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갚는 거야. 아프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중환자실 이제서 눈을 떴는데 제 모습이 보이진 않았지만 인공호흡기 끼고 온갖 기계가 다 이제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숨 쉬는 것도 너무 어렵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일단 그 앞에 상황을 제가 기억이 없다 보니까 응급실에 실려왔을 당시 김지윤 씨의 폐는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 그때가 초기쯤이었어요. 여기로 이런 데가 좀 다, 여기가 좀 제일 심했던 부위인데 인공호흡기 좀 달고 있는 때였고요. 요 관들이 다 에크모관이라고 해서 그 혈액 그 산소 조절할 때 요게 지금 에크모관 엄청 두꺼운 거 들어가 있고. 흉부외과의 협진으로 에크모 장치가 시술됐다. 병원 도착해서 한 6시간 지나도 혈압도 안 오르고 산소 농도도 안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보호자분한테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다. 너무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일 먼저 흉부외과에 연락을 드려서 에크모를 시행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흉부외과 선생님이 사실 어디 좀 약간 멀리 떨어진 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달려와 주셔서 흉부외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크모는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라고 불리는 인공 장기다. 이제 환자한테서 이제 피를 이쪽으로 뽑아가지고 요게 모터거든요, 펌프. 그래서 펌프로 피를 밀어주면 요게 이제 산화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쪽으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까맸던 피가 빨갛게 변해서 요걸 이제 환자한테 쏴주게 되면 환자분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온몸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체외로 빼낸 환자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데 심장이나 폐를 치료하는 동안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켜준다. 이게 원래는 사실 코로나 환자들 말고 다른 환자들을 하던 기계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환자들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은 다른 환자분들이 그걸 이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적게는 중환자실 자리가 일단 없을 거고 그다음에 중환자실 자리는 있는데 에크모 기계가 없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김지윤 씨 입원 당시 흉부외과에 환자가 많지 않아 코로나 환자였던 김 씨에게 에크모 시술 기회가 생겼다. 그 기계가 없었으면 돌아가셨을 뿐이고요. 이거는 약간 전쟁 상황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이 에크모 치료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계가 딱 세 대가 있단 말이죠. 기계가 세 대가 있는데 누구한테 기계를 줘야 되느냐. 에크모를 저희가 이제 이분은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분이 꽤 있거든요. 나이나 기타 기저질환 등등을 가지고 이 환자분은 적용을 해봤자 이게 굉장히 고가의 치료인데다가 다른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꽤 돼요. 예. 그럼 그게 계속 마음에 남죠. 이분이 기계가 그거 원래 있었으면은 사셨을 수도 있는 분인데. 예.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갑자기 찾아온 팬데믹.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먼저 쓸 것인가? 현장에선 의료진의 고민과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